좋아! 낭만공장 조금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130만원 가정용 게임기인데 고성능인 가정용 게임기 금액 최대한 낮춰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요청 주신 분께서 가정용으로 사용할 건데 CPU는 이번에 나온 3627만원짜리로 들어갔고요. 가성비 좋은 CPU 그리고 2070 슈퍼로 조합해서 금액대 낮게 그리고 게임 성능은 올리게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3600하고 2080 슈퍼를 돌려봤잖아요. 게임 플레이를 좋습니다. 충분히 병목 안 생기고 깔끔합니다. 가셔도 좋아요. CPU는 라이젠 3600 제품 6코어 12스레드 3.6에 4.2 속도가 나오는 가성비 아주 좋은 제품이고요. 물론 3600X라는 제품이 있지만 금전적인 여유가 좀 더 되신다면 3600X를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부분 최대한 아끼실 예정이시라면 3600 아주 좋은 선택이 되실 거예요. 메인보드는 B450 어로스 엘리트라는 제품으로 들어갔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ATX 사이즈에 전원부 괜찮고요. 방열판 위아래 다 있고 아주 깔끔하게 생긴 제품입니다. 제가 이제 B450과 3600 관련으로 조리 컴퓨터를 판매 시작했습니다. 초반에 제가 안 팔았습니다. 왜 안 팔았냐고요? 바이오스 때문에 문제 생기면은 힘들거든요. 고객님도 저도 둘이 같이 힘들어요. 돈을 냈는데 왜 나는 컴퓨터를 하지 못하니? 저는 컴퓨터를 다 조립했는데 왜 되지 못하니? 서로 힘들 거 뻔히 알기 때문에 돈 버는 거 솔직히 포기했습니다. 3600으로 그래서 안 팔았어요. 하지만 바이오스 많이 안정화 됐네요. 나쁜 말로 베타 테스트 끝났어요. 다른 업체들의 저는 그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판매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시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메인보드 B450 어로스 엘리트 과감하게 들어가고요. 메모리는 삼성전자 DDR4 8기가 두 장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7만원 정도나 8만원 정도를 더 투자해서 나는 동작 속도 XMP 메모리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G스킬 메모리 XMP 적용되는 모델로 구입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트라이던트 Z 모델로 사시면 되는 거고요. 동작 속도 3200까지 나오는 제품이니까 오버클럭 따로 하지 않으시고 클릭 한 번으로 오버클럭 적용시키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라이젠을 사용함에 있어서 메모리 오버 꼭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직접 하실 수 있으면 좋으시겠지만 삼성으로 그게 아니시라면 XMP 메모리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더 주시고 구입하시는 것도 나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메인보드의 상세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쪽에 써 있어요. 메모리라고 써 있죠. DDR4 3200, 2933, 2667, 2400, 2133 메모리 모듈 지원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3200까지 가능하다라고 써 있는 거고요. 이것들이 안 써 있고 뭐 2666까지만 지원 막 이렇게 써 있다면은 XMP 동작 메모리를 가진 튜닝 메모리를 산다고 하시더라도 적용이 안 됩니다. 꼭 체크하시고요. 제가 고른 보드는 지원이 되는 걸로 나오네요. 그래픽카드는 갤럭시의 RTX 2070 슈퍼 블랙 OC라는 제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검정 느낌의 깔끔한 RGB까지 아주 좋은 제품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제품이 성능이 좋지 않느냐? 아닙니다. 부스트 1815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굉장히 착합니다. 68만 1000원, 가성비 좋게 들어갈 만한 제품 맞고요. 선택을 하셔서 후회는 안 하실 것 같네요. RGB 느낌이나 그런 튜닝 느낌이 가지고 싶으시다면 MSI 쪽이나 기가바이트 쪽으로 가보시는 거. SSD는 삼성전자 860 에버 250기가로 들어갔고요. 게임 한두 개, 두세 개 깔고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250기가로 충분하시고요. 굉장히 많은 게임들을 막 여러 가지 막 하시고 막 저장도 하시고 막 이러시는 분들은 500기가 가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케이스는 세턴 풀 아크릴이라는 제품이 들어갔고요. 가격대가 120만원, 130만원 아니면은 100만원 미만 제품들에 대해서는 케이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3만원대
정도가 딱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거 싫으시면 뭐 7만원, 8만원대 가시는 거 뭐라고 안 해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만원짜리 케이스 세턴으로 들어갔고요. 이 케이스가 전면에 다 뚫려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케이스로 쓸만합니다.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700W 클래식 2 제품으로 들어갔고요. FSB, 안텍, 시소닉, 뭐 슈퍼플라워 어떤 거 가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다 됩니다. 800W 가시는 것도 좋은데요. 700W로도 충분할 것 같으니까 굳이 800W, 750W 이상 안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추가 쿨러는 따로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이거는 다른 분 고객님 나간 건데 얘는 601RGB라고 하는 3만원짜리 쿨러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전체적으로 이 케이스에 이런 느낌이 들어간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3600에 들어있는 기본 쿨러는 초코파이처럼 딱 박히는 건데 이런 RGB 느낌은 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RGB 느낌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601RGB를 사시고 그게 아니고 그 3만원까지도 아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빼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가격 133만 3천원 나왔고요. 6코어 12스레드 그리고 2070 슈퍼의 조합으로 아 성능 좋아요. 게임 끝내줘요. 가정용 게임기는 역시 2070급이죠. 그죠? 지금 보시는 이 견적을 구입하시고 싶으시다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www.jogun.com 또는 이쪽 아래쪽에 적힌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뿅!